실력을 보여준 바이올린맨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노래를 잘하는 실력자의 안정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좀 싱어송라이터가 아니실까. 싱어송라이터. 이제 본인 음악을 하시고 어떤 노래도 그냥 본인 색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저 겉은 바바리 겉입니다만 안은 가죽 잠바로 되어 있다. 락의 감성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네. 저 바이올린 안에도 뚜껑을 열면 일렉 기타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분은 바로 누구야? 왜? 이분은 누군데? 바로 이분은 바로 데뷔 6년차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김필 씨입니다. 김필 씨. 김필 씨. 김필 씨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니글니글 버터플라이였다. 네, 오늘은 조율을 하실게요. 바이올린맨 김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젠가 먼 날에 시승원을 부른 후원의 카일 씨입니다. 음악 대장 6년차 싱어송라이터 김필 씨입니다. 밀젠코 마티 빛이 나왔을 때 네, 그때 묻혔던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예, 그 중에 한 분이셨고 네. 지난번에 이제 1라운드에 떨어져서 다시 한번 좀 아쉬움이 있어서 나오긴 했지만 또 1라운드에 떨어질 경우에는 약간 좀 민망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좀 부담은 없었습니까? 아, 엄청 있었고요. 아까 사실은 노래보다도 개인기 하면서 나 너무 밀린다, 너무 못한다 상대에게 너무 안 웃으시니까 근데 사실 저 진짜로 마음 단단히 먹고 와서 했는데 아 이거 되게 불안하다, 떨어질 수도 있겠다, 주말 예능 이거 좀 웃겨야 되는데 저희가 개인기로 뭐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개인기 보기 전에 투표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괜히 압박감이 너무 이게 노래도 또 제가 복면가왕은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진짜. 재도전해.